뇨끼바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희주요. 내가 말해줄게. 거기는요, 뇨끼바라는 데요. 제가 한번 와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엄마 데리고 왔어요. 뇨끼도 맛있고. 유희주가 한번 와봤는데 맛있어가지고. 못 들었을까봐. 한번 왔어요. 아, 뭐 먹지? 되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다. 단호박 뇨끼. 언니는 톤도 안 닮았어. 우리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가끔 뭔가 닮게 나올 때가 있어. 어떤 사진 보고 오빠가 남자 키스 사진 보고 그런 적 있어. 나도 가끔 그래. 가끔 언니 사진 보고 남줄 이렇게. 일단 눈 안 닮았고, 코 안 닮았고, 입 안 닮았고, 얼굴형 안 닮았고, 피부톤도 안 닮았고, 안 닮았고, 아마 이마가 조금 닮았어. 프렌치 후라이가 나오네. 프렌치 후라이. 주방이 오픈 돼 있으니까 좀 믿을만하다.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이런 맛있지? 맛 있어? 맛있지?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일찍 퇴근하고 손톱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차 문을 세게 확 열다가 닫다가 안가? 똑 하고 떨어져가지고 비슷한 컬러를 칠했었는데 제가 핑크 샴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핑크로 됐어요, 손톱이. 그래서 지금 전에 계속 받았던 바야흐로 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샵 이전했다고 해가지고 놀러 갈 겸 가고 있어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이 성공한 여자를 보아라. 8개월 만에 왔어요, 저. 진짜 빠르네. 시간 진짜 빠르네. 진짜 자연스러워서 찍어야 짱인데. 아쉽다. 굿모닝. 인사해. 미안해. 여러분, 굿모닝. 저는 오늘 나가기 전에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아이소이 제품들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번 주는 좀 집중 케어 주간으로 잡고 이 아이소이 진정 제품들만 사용해보려고요. 제가 아이소이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효과봤던 제품들을 추려가지고 사용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꾸준히 사용해왔던 제품들이어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이에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바로 귀신 앰플이라고 불리는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요즘에 제 스킨케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 아이소이 제품들이 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잡티 개선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요거를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느낀 후기나 사용감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 귀신 앰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벌써 한 병을 다 써가고 있어요. 새로운 통을 조만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토너 패드로 한번 피부 닦아줬고 앰플 발라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크림까지 발라주고 마저 준비를 하고 나가볼게요, 여러분. 말이야. 네, 저는 촬영하러 나왔어요. 여기가 수유 쪽? 되게 느낌 있네요, 동네가. 우와, 여기도 이렇게 독채인가 보다. 여기. 우와, 오두막이야. 오. 어때? 오케이. 금산강도 식후경이다. 저는 너무 배고파서 자장면 시켰어요. 자장면. 자장면 시키신 분. 저요, 저요. 예, 예. 아, 금산강도 식후경. 약간 청결도에서 너무 빈티지 스타일이다. 빈티지라서 그런 거 맞죠? 면이 조금 질겨. 맛있어. 네. 고춧가루 잘 나올 거야. 아, 그러니까. 향수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향수 육. 아, 괜찮지? 밥 다 먹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도 예쁘다, 그쵸? 테라스. 저는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쭈, 턱받이 했어? 오늘은 패밀리 데이. 언니네랑 엄마랑 후추랑 스타필드 놀러 왔어. 또 맞았네? 또 맞았네? 이제 알아, 이제 좋아하고. 오른 척 하려 했어? 어, 엄마가 이런 거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와, 진짜 커. 오랜만에 필동 초음바 한번 먹으려고요. 아, 오랜만이 아니구나. 저번 브이로그에서 나왔었구나. 맛있어? 안 돼, 잘 먹었어. 두 개요.
놀았어요? 엄마랑 놀았어요? 너가 자꾸 뜯어야지. 어? 너 애기야? 언제까지 언니가 이렇게 잡아줘야겠니? 옳지. 더 뜯어. 옳지. 일단 저는 토너 패드로 좀 닦아줬고 이제 앰플하고 좀 바르고 자려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사촌 오빠 콘서트에서 하도 열심히 소리를 질렀더니 피곤하네요. 오늘도 역시나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시카고 귀신 앰플. 약간 애칭? 애칭이 귀신 앰플인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품 개발하면서 직원분들이 이제 열심히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실 때 귀신같이 효과가 빠르다, 귀신같이 흡수가 빠르다 그래가지고 귀신 앰플이라는 애칭을 붙이셨대요. 약간 찐 리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애칭이었더라고요. 아이소인 항상 이렇게 제품마다 신기한 애칭을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외형을 보면은 층이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 아래 보이는 초록색이 좀 자극을 빠르게 케어해주는 복원층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흔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 위에 투명한 이 부분이 보호막을 형성하는 장벽층이에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서 사용해줘야 돼요. 두 개가 섞일 수 있게.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제가 쓸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제형이 진짜 가볍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물 제형에다가 오일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용감이 되게 산뜻한데 되게 미세한 오일막으로 보습 코팅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감이 끈적임이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잘 때도 뭔가 베개에 안 묻어서 좋더라고요. 찝찝하지 않아서. 그리고 크림은 모이스처 닥터크림. 이 제품은 장수진 크림으로 유명한 크림인데 이게 진짜 무려 100시간 동안 수분을 지속해줘요. 그리고 장벽, 수분, 진정 이 세 가지 효과가 탁월해가지고 장수진 크림이라고 불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람 이름인가 했어요. 장수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장벽, 수분, 진정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도 앰플처럼 꾸덕하지 않고 이렇게 반투명하고 좀 탱글탱글한 젤크림 제형이에요. 그래서 꾸덕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산뜻하면서 수분감은 좀 피부 깊이 느껴져가지고 특히 수부지 피부가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기초 끝! 이렇게 넣어서 자자. 저는 오늘도 역시나 영상 올라간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힐링을 하며 내일 또 바쁜 하루일 것 같아가지고 운동 자야 돼요. 지금 벌써 1시예요. 나도 아까 후추 껌, 개껌 잡아주면서 잠들어서 살짝 5분 정도. 굿모닝 여러분. 전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액세서리 팝업 가기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머리 말릴 때나 한 메이크업 하기 전에 10분 정도? 이렇게 패드 붙여놓고 좀 진정시켜주는 편인데 오늘은 아이소이의 불가리안 로즈 블레미쉬 잡티 패드 붙여줬어요. 혹시
확실히 이렇게 붙여주면은 피부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돼요. 요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소이가 그 잡티 세럼으로 진짜 진짜 유명하잖아요. 아마 정말 많이들 써보셨을 텐데 그 기술력을 담아가지고 패드로 만든 제품이에요. 립 스크럽도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게 보시면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순면 패드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볼록 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처럼 순면 패드로 얼굴에 붙여가지고 팩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볼록 패드로 얼굴을 닦아가지고 사용해주시면은 좋아요. 에센스 양도 되게 낭낭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촉촉해요. 이렇게 립 스크럽도 닦아내주고 이제 앰플 사용해줄게요. 보통 아침에 화장하시기 전에 기초 바르면은 좀 파데 밀리는 경험 진짜 있으시잖아요. 그거 정말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저도 그럴 때 막 다 닦고 다시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저녁에는 조금 무겁게 바르고 아침에는 가볍게 기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 하나만 오늘 발라주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 진짜 화장이 전혀 안 밀려요. 뭔가 들뜨거나 밀리지 않아가지고 파데가 착착착 잘 먹어요. 그래서 화장 전에 사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화장을 마저 하고 준비를 하고 나타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아니 안 가요. 딸기다. 오. 어 있다. 오. 오 빠른데. 나 뭐 찾아야 돼? 1이랑 0이요? 네. 오 1! 오 대박! 빨라. 어머! 아 3초만 더 주세요. 아, 아, 진짜. 되게 좋았어. 근데 이게 진짜 안 보인다. 그래 안 보인다니까? 하트? 하트랑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1치고기를 찾는다는 의심을 풀지 못하고 1702가 두 세트 들어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확률이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매도 되고 너무 귀엽다. 약간 목걸이처럼? 이거는 온라인에서도 안 하고 여기서만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너무 귀엽다. 여러분 이 목걸이 봐요. 엄청 화려하죠? 화려하긴 한데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진주가 반도 뭔가 오늘의 착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 진주들이 과연. 아, 나도 꽝 아니야? 근데. 꽝이야? 아, 꽝이야. 아, 이거. 잘 뽑으세요. 예, 맞아요. 아, 잘요. 꽝이지? 아, 뭐야? 스크래스 비스크? 몰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선생 마산면이랑 계란초밥이랑 우유비랑 뭐 이런 거 시킬까? 마장면. 이거 약간 땅콩 소스거든. 역시 오빠는 땅콩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엄청 뭔가 꾸덕해. 와우. 와 갈비버섯.
맛있다. 아파하겠지? 어, 귀여워. 민영이야 잘 있었어? 난 이슬이야? 이거 살찐 거 같다? 털찐 건가? 털찐 거지. 그러라는데. 야, 너 눈 빨개지면 어떡해? 저희는 고딩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여긴 어디죠? 암로! 어, 귀여워. 압구정 로디오. 비행했어요? 맛있어. 바다 향. 바다 맛나. 고추 마늘과? 트러플 짜파게티 하나. 나도 레드 마실래. 모히또 이런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어? 얘들아 뭐여? 와이파이 와이파이. 짠! 몇 개? 그게 맛있다. 술 맛이 안 난다. 귀여워. 피기피기 러버. 그거 너무 좋아. 26살이야. 언제 이렇게 늙었어. 야, 우리 내년부터 26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28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저는 오늘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저녁 먹으러 한남동 왔어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오빠가 먼저 와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같이. 내 브이로그 또 봤어. 브이로그 또 봤어? 재밌더라. 김다 또 봤어?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 그니까 진짜 리액션 못 있잖아. 목소리 큰 애 있잖아. 목소리 좀 헐끄러. 내가 목소리 줄이란 이유 알겠지? 어려. 싫어 그래서. 오래 걸렸지? 어, 오래 걸려. 막혔어 엄청. 몰랐냐? 그러면은 9시 45분 넘어요. 그럼 밥 먹고 딱 가면 될 거야. 인절 할거. 이럴 때 알코올을 마셔줘야 한다. 다 마실 수 있어? 다 마시기 오늘 미션이야. 어. 이것은 다츠 바오? 다츠 바오? 아, 너무 느낌 너무 좋아. 이거 맛있게 먹어? 혹시 먹어? 완전 맛있는데? 맛있지? 너무 맛있다. 나 오자마자 봐. 이거 지 대박. 먼저 여길 잘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볶음밥, 소프트쉘, 크랩, 누룽지, 어쩌구. 맛있겠다. 다 처음 먹어봐요, 이거 세 개는. 일단 난 이걸 좀 다 먹을게. 담백하다. 이 피클 좀 궁금하네. 그니까. 여기 이런 데 어떻게 알았대? 되게 특이하다. 우와. 맛있어. 맛있다. 나 남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랑 같이 가줄 사람. 차내기 3만 100원입니다. 나. 우와, 크리스마스. 저는 구경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백화점 왔어요. 우와, 나 엄청 지금 소라게 같다. 안녕. 잘한다. 다 끼워. 그래?
귀엽던데? 귀엽다, 그쵸? 고민된다. 언니! 유정민! 언니! 유정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후. 후 코도. 언니 씨그램. 이런 씨그램. 왜냐면 엔칸토가 콜롬비아 배경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정말 신난다. 우씨 추억 여행하는 거죠 뭐. 저희밖에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다 우리밖에 없지 항상? 오 시작한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 진짜 막 콜롬비아 생각나고. 꼭 보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귀엽고. 재밌었어요 진짜. 역시 애니메이션이 재밌다니까요. 저는 이제 씻고 좀 빈둥대다가 잘 예정이에요. 오늘도 되게 알찼네요.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고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귀신 앰플을 발라줘야겠죠. 흔들어주고 얼른 바르고 자야 돼요. 좀 여러 개 바르기 귀찮을 때 이 앰플 한두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거든요. 여러 번 발라줘도 흡수가 좀 빨리 돼가지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바르고 주무셔도 돼요. 톤업 패드로 닦아주고. 지금은 8시 40분. 아침부터 스쿼시를 집 앞이지만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비가 엄청 오네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저분. 일단 워트도 가야 되는데 차가 밀릴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일어선. 아 힘들어요 여러분. 후주 언제 일어났어? 후주 언제 일어났어? 내가 일어나고 역시 집밥. 내밥 후추밥. 오 귀여워. 여러분 저는 우아프에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진짜 약간 역대급으로 핑크 머리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 핑크 샴푸 쓰다가 이제 톤다운 하려면 핑크기가 없어야 되니까 일반 샴푸로 빡빡빡 닦았더니 완전 핑크기가 다 빠졌어요. 근데 톤다운도 너무 어둡게 말고 빠질 수 있는 정도로 하려고요. 흑발 말고. 근데 이렇게 해도 빠지긴 하지? 빠져. 여기까지도 빠져. 여기서 퀴즈. 유희준은 일주일에 캐리어를 몇 번이나 꺼낼까? 또 캐리어를 꺼내고 또 제주도에 가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출장 가야 돼요. 일단 추리닝을 챙기고요. 모자, 양말. 그리고 내일 호텔 가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영복을 두 개를 챙겨가 봅니다. 패딩. 저 참고로 1박 2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 이 캐리어 부족할 것 같아. 얘 집을 가져가, 집을. 네,
애특기는요, 갑자기 짐 싸다가 딴 길로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핸드폰 케이스를 바꿀 거예요. 이거였다가요. 이것도 귀엽긴 한데, 귀엽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빼고리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1박 일정 짐을 다 썼습니다. 뿌이! 이것은 내일 입고 갈 것들이에요. 나 유희주 이 캐리어를 닫을 수 있을지. 성공. 색하죠? 내 색깔? 저희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다행히 저번처럼 막히지 않아요. 한 시간 만에 왔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제일 역대급 추운 날. 심지어 제주도에는 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대요. 역대급으로 춥잖아. 배고프다. 차돌? 차돌순. 이렇게 남의 것까지 다 챙겨. 오. 멋지지? 멋지다. 부럽지? 너 날개는 넣고 싶다. 제주도엔 비가 와요, 여러분. 예쁘다. 표시된 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 Yeah, good, good, good. 구구 구구. 어때 느낌이? 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좀 일단은 달려봐야 돼. 일단은 핸들이 무거워. 아 진짜? 내 거보다? 지금보다 무거운 거 같아. 진짜? 엄청 무거운 거야? 다이너 호텔 체크인하고 그 전에 너무 목말라서. 카페 가고 있어. 핑크색 젤리야. 코 완전히 너무 좋아.
제주야, 비야 오지 말아라. 제발, 제발, 해야 나와라. 한 연돈에 와봤어요. 와, 너무 예쁘다. 말 다 봐라. 우와, 진짜 넓다. 와, 여기 희주 써 있어. 아, 진짜? 응. 오자. 맛있다. 다진 고기인가? 그런가 봐. 요깃거리가 된다, 그치? 진짜 완성. 응? 완성. 완성? 해물을 먹고 싶어?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오케이. 뜻돼지 같은 거. 그리고 야식에 회를 먹자. 회 이거? 그쵸. 엄만 옮기고 먹으러 가요. 이 아저씨 너무 예쁘다. 화면에서도 너무 예쁘게 나와. 호다닥 먹고 와서 잠수영 하려고요. 해심슨. 제주 오면은 뭐다? 아니, 성냄이었고. 아, 맞아. 아, 재밌다. 이번엔 우리 차례다. 우리가 1, 2등 어떻게 하는 거야? 공연만 아무렇게 찍으면 돼. 이게 하나야. 알아. 내 거 보지 마러 가. 허닝 없음? 없음 없음. 나 뭔가 될 것 같아, 오빠. 아, 나 어떡해. 나 제일 못해. 아씨. 이번에 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빡 왔어. 확실해. 내 차례다, 얘들아. 호텔 도착. 회는 그냥 배민으로 시켰어요. 수영장 갑니다. 수영장 갑니다. 여기. 오, 진짜 춥겠다. OMG.
내가 이겼어. 어, 이겼어. 와, 나 거의 죽었어. 나 이제부터 유곡이라고 불러줘. 유곡이. 너는 옛날부터 유곡이었어. 물고기. 나 물고기상이라서 그렇지. 그래. 그래서 포뇨상이잖아. 포뇨상. Very first self-sustaining community of 36 people over 4 years. 귀여워. You hungry? 어떡해. 오, 샴페인이네. 가성비 괜찮네. Okay, here's the beautiful formal living room with the wonderful fireplace. And come around here, this area for the kitchen. Feeding area. 밤새 비가 왔나 봐요, 여러분. 아, 하늘 예쁘다. 오늘도 역시나 춥네요. 딱 나오니까 겨울 냄새가 막 나요. 이거 뭐야? 발코니가 엄청 넓어요. 조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저거 왜 이렇게 안 이뻐? 너무 한식상이어서. 그냥 집밥이야. 일단 난 젓갈이 있고요. 일단 제육볶음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요. 소세지 하나 담아봤어요. 뷰가 되게 예쁘다. 외국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소세지를 한번 먹어봐. 제주도 고사리 소세지래. 이 고사리 유명한가봐. 그러니까. 맛있어? 그냥 소세지야. 한식이 최고야. 아니요. 이거는 무슨 고사리 밥인가? 무슨 밥이었나? 고사리가 유명한가봐 진짜. 된장국 맛있네. 진짜? 2차 벌써 배불러서 디저트 타임이에요. 진짜 저 같은 사람 부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버버리 행사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저는 준비하려고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화장품. 3C 이렇게 좀 많아요. 이 쿠션도 되게 좋더라고요. 샹테카이. 그리고 헤어 제품들. 이거는 힐링버드 건데, 저 원래 힐링버드 스프레이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브랜드 거거든요. 세라 클리닉. 근데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써보고 있는데, 힐링버드 거보다는 확실히 덜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수분 느낌? 이거는 픽서. 그리고 여기는 기초 제품들. 역시나 이거 챙겨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샹탈 라인. 이거는 오일이고 향수인데, 오일은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가끔 머리카락에 발라주거나 아니면 다리 같은데 건조한 데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는 헉슬리의 손세정제. 향이 안 세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행사 갈 때 입을 옷을 가져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우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추울 예정입니다. 어떡해. 입을 옷도 좀 여름 옷인데 큰일 났어요, 전 이제. 일단은 화장을 해볼게요. 그대로 닦아주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은 기초 체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부도 기초 체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케어를 해줘야지 피부의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트러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이소이 제품들이 원래 피부 개선 효과에 진짜 뛰어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아이소이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 지인들도 많고. 근데 보면 좀 특히 예민한 친구들이 아이소이 제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부에 효과가 좋은 이유가 유해 의심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좋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역시 귀신 앰플 찹찹찹 발라주고 목까지. 그래서 평소에 좀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뭐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막 크게 트러블은 안 하는데 좀 예민해가지고 쉽게 따가움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진짜 완전 추천. 자극이 전혀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행사 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또 메이크업이 예쁘게 되어야 하는 날? 그런 날에는 무조건 저자극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예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날에는. 급하게 나왔어요. 나는 항상 급해. 문제야 문제. 바람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불어. 날씨가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어제보단. 다행이야. 하고 저는 옷도 완전 원정무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라서 알차게 보내야 돼요. 귀여워. 어디 한번 아웃풋을 조져볼까? 우리 거기도 많이 썼는데. 어디? 어머니랑 동대문인가? 아, 남대문. 남대문에서 뭐. 남대문 갈치조림. 진짜 부드럽다. 그니까.
머리카락도 신나서 춤을 추고 있어. 신나서? 그게 뭐야? 굴이야. 진짜? 아닌가? 소가? 굴 같은데 저거는? 대박이다. 추억이다 이거. 응? 중국까지 먹으려나? 내 거 맞아? 맞다. 여러분, 저는 집에 와가지고 씻고 뭔가 피로가 쌓여가지고 반신욕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브이로그도 이제 마지막 날 밤이네요. 이번 주도 되게 이리저리 잘 알차게 다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계속 꾸준히 쓴 이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 뭐 이거 계속 꾸준히 써서 저도 계속 느꼈지만 확실히 귀신 앰플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피부 속당김이 없어졌고, 그리고 피부 표면이 진짜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피부가 건성이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보통 속당김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주름이 이렇게 져가지고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 주름이. 근데 확실히 이 앰플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이 딱 수분감이 피부에 꽉 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이소이 제품들은 워낙 이미 많이 검증이 됐잖아요. 근데 아이소이가 유해 의심 성분을 일절 배제하면서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그게 확실히 피부 개선 효과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구매하시면은 할인율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좀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 꼭 한번 이번 기회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구독자분들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댓글에다가 평소 여러분 고민이었던 피부 고민 짧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10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